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전라북도 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가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얼마 전 원 구성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또 의원들의 상임위를 배정하는 절차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협치는 사라지고 이 자리 다툼만 벌였다는 지적이 무성합니다. 의회직 감투를 쓰려고 볼썽사나운 모습을 벌인 의회도 있었지요. 건강하게 경쟁하면서 타협하고 배려하는 모습은 과연 볼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 지방의회 원구성의 문제점과 이 과제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JTB 시사진단 오늘은 지방의회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을 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최영규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의회 최영규 도의원입니다. 예, 역시 이 전라북도 의회 최인정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최인정 도의원입니다. 이번에는 이 군산시 의회 서동환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산시 의회 서동환 의원입니다. 익산 참여연대의 이상민 사무처장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상민입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토론 주제 짤막하게 요약한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신 뒤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이 빚어졌다. 4.13 총선 후 협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파 간 파열음만 도드라져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라북도 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했다.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적정한 양보를 요구했지만 의석수에 밀려 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했다. 시군 의회에서도 비슷한 모양새가 연출됐다. 질 높은 의회 운영보다는 감투 다툼에 골몰한 결과 편가르기와 나눠먹기가 만연했다는 자성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극단을 달리는 중앙정치의 정파 간 대결이 지방의회에서도 재현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고 원만한 의회 운영에 대한 염려도 커졌다. 국회의원이 지방의회를 좌지우지하고 상임위 배치에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도록 하는 고질적인 문제도 고쳐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갈등과 잡음으로 눈총을 산 지방의회의 원구성. 좀 더 성숙할 순 없는지, 과제는 무엇인지 토론해본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의회를 비롯해서 시군의회까지, 기초의회까지 원구성이 대체로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 모두 마무리가 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복기하고 되짚어볼 문제여서 오늘 토론 주제로 올렸는데요. 자, 먼저 이 전라북도 의회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원 구성하면서 이 원만하게 원 구성이 타협 속에 진행된 게 아니라 이 갈등과 마찰이라는 이 단어가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당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는 문제이기는 한 것 같은데요. 두 도연분들께 먼저 기회를 좀 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최영규 의원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네. 그저 도의 정당 구성이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28명,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 8명, 새누리당 1명, 민중연합당 1명. 이런 상황에서 의장단을 그 더민주에서 독식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 협치를 외면하고 상생의 정치를 포기했다는 그런 비난도 지금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각 정당은 자신들의 그 정책을 갖고
주민의 지지를 받아 지방자치를 수행해야 하는 책임 주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따라서 38명 의원 중에 28명이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상황을 고려하면 그 독식이라는 어떤 비난보다는 예. 그 책임 정치의 실현을 위한 그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실 그 의장단을 정당 소속 그 의원 수대로 나누면 또 그 나눠먹기 그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뭐 이런 등의 그 비난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번 도의회 의장단 선거는 절대 다수당이 그에 맞는 책임 정치 실현을 위한 그 선택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며 우리 더민주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그 도정과 교육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도에서 그 더민주가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 정치 구현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나눠먹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최인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방금 존경하는 우리 최인규 의원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존중은 합니다. 예. 하지만 정말 능력별로 하실만한 분들이 그리고 통상적으로 평등하게 출마를 해서 뽑혔냐라는 것에서는 이의를 분명히 제기할 만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38분의 도의원 중에서 28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가지고 있는 맹점인데요. 결국 이 안에서 후보를 선출하게 되면 결국 본회의장에서 뜻만 모은다면 그분이 당선될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죠. 예. 결국 이것은 참 민주주의 실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당내의 경선을 하는 과정에 우리 국민의당이나 무소속 의원님이나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치르게 되는 후보의 입장에서는 사실 보편적으로 어떤 격려나 응원 그다음에 충분히 하실 만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의 내부의 갈등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탈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예. 보편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회 안에서 지방자치 안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이건 걸림돌이다라는 제기를 했었고요. 우리가 소수당이지만 국민의당이 8석입니다. 지난 8대, 9대 도의회 때 보더라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도 배치 상황이 되었었는데요. 원내 교섭을 잘해서 2석 이상 그리고 예결위원장까지 3석을 배려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협치이고 또 이 안에서도 또 당내에서 배분이 된다면 그 당내에서도 경쟁력 있는 후보들끼리 또 선거가 또 치러지거든요. 몇 분 안 되시지만은요. 이런 부분들을 아쉬움을 계속 토로를 해왔고 또 원내 교섭 시에도 이의 제기를 하고 협치를 하자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원내 교섭단체에서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석도 주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인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총선 결과가 우리 1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7석이나 예. 우리 도민들께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도민의 어떤 의사 반영도 제대로 되지 않은 절차다라는 예. 생각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선거 과정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전석을 다 차지했고 국민의당은 예결특위의 예결위원장까지도 놓친 상황이에요. 아무 위원장에 당선된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추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과 함께 일을 할 때 협치의 기점에서 어떤 협의를 소통을 하는 것들을 계속 양보를 해줘야 되고 배려를 해줘야 되고 한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야만이 반대를 위한 반대. 나오지 않는 진짜 전라북도 도민의 도의회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 최영규 의원님 반론 있으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쭉 하셨는데 뭐
아까 말씀하신 뭐 국민의당 이번에 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당선에서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있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예. 예, 예. 적어도 그 이제 국회라든지 그 운영 과정을 보면 원 구성할 때 아무리 다수당을 차지했어도 되게 의석 비율에 따라서 소수당에게 어느 정도의 그 배려를 하는 것이 지금 관례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과 견주어 보면 모든 그 의장단과 또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 차지한 것은 좀 무리였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물론 뭐 국민의당 입장에서 뭐 도의 의장단에 이렇게 선출되지 못한 것은 뭐 저로서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섭섭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지방 정치와 그 중앙 정치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뭐 지역에서는 정당에 따라 서로 이제 경쟁도 하고 다투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정당 간의 그 정책 차이를 두고 벌어지는 그 긍정적인 경쟁이라는 점에서 예. 결코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 중앙 정치에서는 그 낙후된 전북 발전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 심지어 새누리당까지 모두 협력하고 그 연대해야 한다는 이런 것은 도민의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 지역의 의장단 구성 문제로 인해서 그 지역 발전을 위한 중앙 정치 과정에서 어떤 그 갈등이나 대립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예. 예. 이상민 시장님께 말씀 예, 들어보죠. 예,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다수당이고 이제 책임 정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책임 정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권력을 다 틀어지는 게 책임 정치가 아니라 거기에 소수당이나 이런 데를 배려하고 협력하면서 어떤 도의회의 원래 어쨌든 그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 이런 기능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의회 의원들 간의 어떤 협력과 협치 뭐 이런 것들이 전제되면서 원구성의 문제도 접근이 됐으면 과연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어찌 됐든 저희가 20대 총선을 통해서 민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한 정당에 의한 독점 정치가 아니라 어떤 다수당에 의한 어떤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지역 정치 발전이라고 하는 과제를 어쨌든 도민들이 주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게 적극적으로 좀 수행이 됐어야 될 텐데 오히려 그 뭐 8대 9대 때도 뭔가 이 소수당에 대한 배려가 있었는데 이번 어떤 총선을 통해서 드러난 민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역행하는 이런 어떤 원구성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 스스로도 한번 점검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차기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자리가 갖는 중요성 뭐 의원님들 입장에서 작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민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번 원구성을 놓고 봤을 때 어떤 민주당이 보였던 이 모습은 전형적인 어쨌든 독식 정치라고 하는 이 틀에 아직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도의회 상황은 그렇기는 한데 또 지방 기초의회로 들어가면 조금 또 다른 모습도 좀 보여져서요. 군산시의회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제 거꾸로 국민의당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자리를 국민의당 의원들이 차지를 했죠. 서동환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군산시의회는 24명의 그 의원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그 15분이 국민의당, 그리고 6분이 더불어민주당이고, 그리고 무소속 2분, 그리고 새누리당 1분입니다. 그런데 군산시의회는 의장, 그리고 상임위원회, 그 3개 상임위원회, 그리고 예결위원장까지 국민의당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 독식을 했고요. 그리고 부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들, 그리고 일부 그 국민의당에서 이탈표들로 해서 3차 투표까지 12대 12 동수가 나와서 예. 연장자이신 그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이 그 부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예. 이번에 뭐 도를 보든지 군산을 보든지 보면은요. 아마 전례적으로 보면은 사실 소수당에 대한 배려를 좀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엔 전혀 반영 안 됐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큰 이유는 뭐 책임 정치네 뭐 협치네 이런 걸 떠나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갈라지면서 의원들 간의
아마 감정 싸움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아마 그 감정 싸움이 없었으면은 전에 관례들처럼 도의회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당에 그리고 소수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소수당에 그 충분히 배려를 했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군산 시의회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도의회는 그동안에 배려가 있었지만은 군산 시의회는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당, 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상반기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세석, 예결위원장까지 다 독식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도의회는 그나마 뭐 원내 구성도 하고 하기서 그런 조율적인 얘기도 할 수 있지만은 시의회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부분조차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더 일방적인 독식 그 체계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 한 당에서 독식을 했을 때 책임 정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책임 정치를 하면 의원들의 그 유해 의원들이 있는 목적은 집행부 견제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까지 도의회를 보면은 도지사는 다수당의 도지사.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예. 도지사죠. 예. 군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아니겠지만은 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시의장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시의원들이 다수였단 예. 말입니다. 그러면 지난 2년을 되돌아 봤을 때 과연 제대로 된 견제를 했냐라고 우리가 반문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사실 이건 견제라기보다도 자리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자리 예. 싸움으로 밖에 시민들은 그리고 도민들은 자기 싸움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은정 의원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군산시 의원은 아니시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이 국민의당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군산시 의회에서는 거꾸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 서로의 협치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결과적으로 군산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부의장을 선출을 했어요. 근데 이 안에서의 소통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다선 의원이신 더불어민주당의 김경구 의원이 부의장을 할 만하구나라고 생각해서 예. 이탈한 표가 생겨 있었고 예. 그리고 또 그 외에 소수당의 의원들끼리 똘똘 뭉쳐왔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심전심으로 통하지 않았느냐라고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원내 교섭을 이룰 수 있는 단체 권한을 조례로서 만들어 놓고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었어야 됩니다. 민주당은. 예, 예. 충분히 그럴 요건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루고 개인 대 개인으로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군산시의 국민의당 외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부의장 후보가 없었냐? 아니거든요. 있었거든요. 예.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부의장을 양보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고 나서 그 안에서의 후보 하나를 선정하고 경쟁이 있는 후보를 선정하고 부의장에 도전할 테니 우리 부의장 자리를 하나 양보를 하세요라고 하는 실질적인 원내 교섭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결론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의장이라도 한 석을 가져갔다라는 것은 이건 차지해 간 것도 되지만은 또 배려의 의미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바람직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를 들어서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었는데 국민의당이 양보를 하지 않고 독식을 했다라면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예. 하지만은 원내 교섭단체가 없는 상황에서 예. 개개인들이죠. 예. 여기에 양보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라는 것이 사실상 약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서동환 의원님 이해하십니까? 최인정 의원님도 저랑 같이 2010년부터 13년까지 예. 같이 시원을 했습니다. 예. 최인정 의원님도 굉장히 정성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것인데요. 시원했을 때 입장과 또 도원이 됐을 때 입장이 예. 또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군산시의회 같은 경우는 사실 일당 독재했죠. 더불어민주당에서 했었습니다. 이번에 국민당이 나눠졌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이 좀 이렇게 있는 거지 그 전에는 대부분이 다 그 더불어민주당 있었고 무소속 일부 몇 명 있었습니다.
근데 무소속으로서는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도 없는 거죠. 특히 예. 지방에서는 예.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번 총선 끝나고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눠졌기 때문에 지금 원내 교섭단체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전에는 일당 체제로 갔기 때문에 원내 교섭단체라는 것이 사실 필요도 없었고 누구 예. 만들자고도 하질 않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은 조금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한, 혹시 만들 수는 없었습니까? 실력으로 안 맞았었고요. 예.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원내교섭단체를 의미가 없다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군산의 이번에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은 조금 전에 부장을 12표를 가지고 당선됐기 때문에 그나마 배려가 아니냐. 표면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12표로 3차 투표를 가면서 국민의당에서 굉장한 갈등, 혼란스러운 부분이 보였었습니다. 뭐냐면은 이미 지역위원장인 지역의 국회의원이 이미 누구는 뭐 의장을 하고 누구는 부의장을 하고 이미 다 내정을 했다라고 언론에 이미 다 나왔었고 또 의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산 시의회는 제가 2010년도에 의원이 됐을 때 나름대로 그 전통이 뭐였냐면은 다섯 의원이 의장을 나가고 그 다음 다섯 의원들이 부의장을 나가고 이런 좀 관례적인 게 있었어요. 예. 근데 군산 시의회 최초로 오선 의원이신 김경국 의원님께서는 상반기 때도 무소속이었어요. 그때는 더불어민주당이라 예.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아무 그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당선이 안 됐죠. 예. 그리고 하반기 때는 역시 오선임에도 불구하고 삼선이신 의원님한테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 그동안에 군산 시의회 나름대로 그 좀 어떻게 보면 서로 배려를 했던 그리고 존중을 했던 이런 관례를 지역위원장이 내정을 하면서 그 관례를 완전히 깼다. 그리고 의원들 간에 갈등을 부추겼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의회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고 더 나아가서는 군산 시민들의 의중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최인정 의원님 얘기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예. 도의 말씀드리려고 나왔는데 예. 어떻게 이렇게 예. 됐네요. 제가 서동환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더불어민주당 시절 다수당이었었던 시절에 애결위원장님이라도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이기는 확실합니다. 저는 예. 뜻이 많이 맞았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부의장에 당선되신 김경구 의원님도 같은 당이었을 예. 때 의장으로 제가 후보로 제일 1선에서 밀었던 예. 분이시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부의장에 도전한 우리 국민의당 후보께서는요. 그 전에 운영위원장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기 때문에 부의장에 도전을 했던 것이고 각 상임위원장들도 재선급입니다. 그래서 도전을 했던 것이고요. 누차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하고 있을 때는 무소속이 한두 명밖에 없을 때란 말이죠. 그 안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이루어졌었는데 예.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예. 원내 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말씀도 드렸어요. 협치를 하려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라.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원내 대표단끼리 회의를 해서 이것을 양보하고 또 협치하고 배려하고 하는 것들을 상의를 해라라고 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만약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었다면 예. 그거는 정말 독식이라고 비판받아야 마땅하죠. 예. 그런데 현재는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지 않았고 개개인들의 목소리였단 말이죠. 예. 그런 와중에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도 사실은 배려가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지역위원장 말씀하셨어요. 원칙이 있었습니다. 선수와 나이였어요. 예. 그래서 젊은 의원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젊은 의원들이 그래도 이해하고 선배님들께 양보를 하겠다라고 예. 결론을 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부의장에 대한 부분들은 안에서 내부에서 의장을 나오겠다고 하신 분들도 이런 목소리가 있었어요. 부의장 정도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양보하자라는 뜻으로 나온 후보도 있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이들의 뜻이 정상적인 원내 교섭단체가 이루어져서 상호 소통을 했더라면 지금보다도 훨씬 좋은 결과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예. 그런 결론을 예. 내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화의 채널 또는 창구가 없었던 문제를 좀 많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을 이렇게 원내 교섭단체의 어떤 유무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일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교섭 창구 역할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의원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사소통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다수당이 뭔가 배려와 협치라고 하는 이거에 전제해서 예. 원을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문제인식의 출발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 더불어민주당이 부의장이 되시긴 했지만 3차까지 가는 과정. 예. 이건 배려가 아니라 어떻게든 부의장도 독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 갔는데 결국에 연장자에게 뭔가 연장자 우선이라고 하는 이 원칙 때문에 불가피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좀 그래야 한다. 단 이 어쨌든 이제 일당 구조가 아닌 다당 구조가 됐기 때문에 원내 교섭 단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 정책 틀을 좀 활성화 시켜서 어떤 그 책임 있는 소통과 역할 뭐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논의점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최영기 의원님 그 처음에 초반부에 말씀하실 때 이제 뭐 책임 정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민 처장님이 좀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책임 정치라는 게 꼭 다수당이 다 독차지해야 구현되는 것은 아니고 또 서동화 의원께서 그러면 그 동안에 집행부를 상대로 제대로 견제를 했느냐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더 큰 책임감을 이제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 도정이나 저희 교육청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예, 지적하고 견제하는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정말 책임 있는 그런 정치로 저희가 일신한다면 예, 지금 뭐 이렇게 실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 예, 다시 그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저희가 다가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4.13 총선 당시에 이제 총선 결과는 이제 국민의당이 그 압승을 거뒀고요. 지방의회 선거는 좀 결과가 달리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서 그 민의를 받아들였다면 국민의당에게 상당히 좀 배려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뭐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그 의장단을 이렇게 모두 차지한 상황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사실 그 상대 정당을 좀 불쾌하게 할 수 있다 해서 예. 이제 좀 삼감면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 원래 우리는 이렇게 한 정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4.13 총선에서 분당이 이루어졌고 이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이제 두 당이 각자 이제 주민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의회를 구성했다면 그 뭐 당연히 주민의 뜻에 따라 뭐 28대 8의 비율에 따라서 의장단을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치에도 맞고요. 근데 그러나 그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지난 지방선거 때는 그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그냥 의장당 구성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소수당 몫을 배정받아야 한다는 그런 예. 주장은 실제 선거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좀 설득력이 예. 떨어진다는 것이 그 우리의 판단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도민 여러분께서도 좀 이런 점을 좀 헤아려서 좀 이 상황을 좀 판단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근데 당을 그 새로 만들고 그 당에 대해서 국민 도민들이 상당한 지지를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민의가 원구성할 때도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상식적인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그런 좀 미묘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최인정 의원님, 그 서동원께서 이것 본질적으로 의원들 간의 좀 감정 싸움의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을 원인 진단을 하셨는데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글쎄요, 이제 당내에서 소수당인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또 거꾸로 군산시의 다수당 소수당이 결국은 우리 도민들 시민들 위에 있는 자리지만 사람의 감정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들이 지지하는 후보들이 분명히 있고 그 후보들이 경합을 벌일 때에는 사실 조그만 앙금은 남게 마련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게 바로 협치라는 것이거든요. 협치는 예. 원래부터 같은 뜻을 가진 것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예. 여러 가지의 뜻을 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의견을 모으는 게 협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최영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이 불쾌할 만한 말씀 솔직히 불쾌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같이 시작했고 같은 선택을 했고 같은 곳에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2년 전만 해도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습니까? 예. 도민을 생각하지 않고 왜 나태하냐. 그래서 그 긴장감을 좀 가져라. 그리고 또 같은 색채이지만은 조금은 우리는 진보 보수 쪽으로 중도 쪽으로 가고 대신에 전라북도의 신뢰와 명분을 찾는 쪽으로 가보자 라고 해서 당을 옮겼었던 것이고 또 그때 당시 도민들의 여론들이요.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결국은 총선으로 그 결과를 냈지 않습니까? 옮긴 저 같은 경우에는요. 반절의 마음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같이 해결했어야 하는데 라는 예. 마음이 있지만 또 반절의 마음은 이때 용기를 내어서 같이 나가줘야 되는데 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예. 물론 지역위원장의 자리 이동에 대한 이해관계도 없지 않느냐라고 물으면 그것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용기가 필요하고요. 사실 당을 옮긴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수개월 동안 고민하고 그리고 옮긴 상황에서 또 국민의당의 색채를 살리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석 대변인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색채를 살리기 위해서 일을 참 많이 열심히 하거든요. 더 예. 옮긴 것이 도민들 보기에 더 안 좋아 보이는 예. 것이 아니라 아 국민의당 일이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더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의 3당 체제는 결국은 도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서로 건강한 경쟁하고 서로 좋은 정책 내놓고 대신에 이 의장당 선거 때문에 불협화음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이어진다면 예. 이건 서로 다 아주 공공에 빠지는 일이겠죠. 예.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적어도 지역에서 시의원을 하고 계시고 도의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인성이고 품격이라면은 이후에는 있고 협치의 과정 속에서 서로에게 격려를 보내고 함께 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 최영규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뭐 이게 참 사실상 이게 양당 체제에서 첫 예. 어찌 보면 이번에 이제 의장당 선거를 치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내부 갈등이 이제 표출이 됐고 파열음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거 아까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 예, 책임 있는 정치로 예. 아무튼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 소장님, 이렇게 그 정당 간의 뭐랄까요, 뭐 경쟁 또는 뭐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그 순리라고 보시는지요? 이제 갈등에도 어떤 정책에 대한 갈등보다 어떤 이런 그 인사 문제, 어쨌든 의장당 구성 이런 문제 갈등이 어쨌든 후과가 심각한 건 사실일 것 같고요. 그게 집행부보다 훨씬 권한이 열악한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려면 특히나 이제 상임위에서 의사소통이 정말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우려하는 건 어떤 분이 의장이 됐고 뭐 상임위원장이 됐느냐라고 하는 문제보다 이런 갈등으로 해서 형성된 이 문제가 과연 집행부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지금도 집행부가 막강한 어떤 예산 편성권이랄지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의회에 대한 뭐 회유 내지는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지금 양당이 갈등하는 구조로 지금 상임위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놓고 보면 그 전보다 훨씬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라고 예. 하는 부분에서 어쨌든 다수당이 느껴야 될 책임 정치의 부분이 정말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건 그 앙금을 털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만나서 이야기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예. 특히나 만나서 우리 감정 풀자 이런 건 아닐 것 같고요. 이제 하반기 이제 원 구성이 됐으니까 특히 앞으로 이제 예산 심의랄지 중요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뭐 행정 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있겠고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고 하는 좀 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뭐 워크샵이랄지 뭐 연찬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행부 견제라고 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갈등 요소들을 좀 봉합하고 뭔가 이렇게 풀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떤 그 예산 심의랄지 이런 과정을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한 어떤 심도 깊은 고민이나 논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집행부한테 철저하게 각계격파 뭐 이런 예. 상황이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도민과 시민의 어려움으로 이렇게 직결되지 않겠냐 싶어서 방법은 만나서 소통하고 예. 소통의 방법은 의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세세하게 구체적인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준비하는 거 이게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등 봉합 그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조금 이따 얘기하게 하고요. 군산시 의회 그 상황이 좀 대표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같은 정당 간의 이런 그 갈등이나 그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정당끼리 대결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상당히 그 군산시의 같은 경우는 잡음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 한 의원이 그 본회의에서 이게 뭐 그 의원이 정확하게 군산시의 상황을 대변했는지까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부끄럽고 또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또 뭐 편가르기 독단 무책임에 빠져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손실 과정에서 정당 간의 대결의 문제가 아닌 것. 그 외에도 다른 문제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 내부적인 그 갈등이 많이 있었고요. 그 이유는 사실 의원들이 2년 동안을 같이 생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제 의원을 제일 잘하는 것은 사실 의원들이거든요. 그 장단점을 제일 잘하는. 그렇기 예. 때문에 당을 떠나서 누가 의장을 하고 누가 부의장을 하고 누가 상임위원장을 하면 잘 이끌어가겠구나라는 그런 그 공감대가 보이지 않는 공감대 사이 형성이 돼 있어요. 예.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위원장이 누구를 지목해서 의장하고 부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니까 그 소에서 이제 갈등이 되고 예. 산술적으로 단순 계산은 24명 중에 15명이 국민의당이니까 이건 뭐 투표 하나 반하는 거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표단속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예로 좀 가져왔는데요. 이게 군산시의회에 이번에 투표를 했던 그 샘플 투표 용지입니다. 예. 이 투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은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이 속에 기표를 누구로 했는지를 타인한테 보여주면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상식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투표를 용지를 투표를 하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 용지를 접어서 투표함에다 뒀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냐면은 투표를 한 이후에 이 투표 용지를 그대로 간표 위원이 볼 수 있게끔 해서 투표 용지다 넣는 예. 경우도 있었고요. 예. 심지어는 투표 용지를 마치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이런 모양으로 접습니다. 예. 이 모양으로 접어서 이걸 넣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간표 위원들이 누가 이런 모양으로 종이접기를 해서 넣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은 배신을 했냐 안 했냐라고 예. 묵시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죠. 예. 과연 이런 투표가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예. 이게 과연 시민들의 대표, 민의를 대변하는 대표로 뽑았는 시의원들이 행할 수 있는 행위인지 예. 사실 이것을 하고 지난 4일 날 그 의회 그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예. 이런 투표를 하지 마시라고. 예. 그래서 투표를 하고 또 거기에서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해줘라 예.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그게 다 무시가 되고 역시 투표는 이런 방법들을 이루어졌고 그래서 지난 그 12일 날인가요? 예. 저희 의회 본회의장에서 예. 본회의장에서 동료원 한 분이 지난 그 투표 때 문제 제기했던 예. CCTV라든지 그리고 선거법에 문제가 없는지 선관위에다 질의를 좀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예. 의장단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번 저희 의회가 7월 20일 날 끝나는데요. 그 폐회 전까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의원들끼리도 이게 초등학교 그 회장 선거만도 못한 이런 예. 진짜 너무나 얼굴 붉히는 예. 이런 행위는 왜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졌을까라는 예. 그게 바로 의원들의 자발적인 투표 참여가 아닌 예. 지역위원장의 그 독선적인 일방적인 의회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예. 파괴하는 그런 지명을 하다 보니까 예. 거기에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알겠습니다. 과도한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렇습니다. 예. 근본적인 원인은 그 국회의원에게 줄 서기 또는 그렇죠.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지배하는 그렇죠. 그런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현재로서는 자율성이 예. 전혀 없는 거죠. 예. 국민의당 대변인 하시고 계시니까 최인재 의원님 또 말씀하셔야 되겠는데요. 예. 저게 사실이라면 예. 저는 지금 처음 듣는 거거든요. 예.
사죄 드려야죠. 예. 예. 죄송스러운 일이고요. 예.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 그런데, 이게 있어요. 아, 저는 자꾸, 반증을 좀 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 자존심입니다. 예. 상대편에서 보기에 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이 있어요. 도의원인 저도 믿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위원장이 예를 들어서요, 공천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 제가 정치를 그만둬야 됩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간 열심히 일했던 것을 인정했던 도민과 시민이 있습니다. 예. 저에게는 힘이 있어요, 일한 만큼요. 예.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예? 공천권을 주든 안 주든, 그리고 무슨 당이든지 간에 일한 만큼의 표가 분명히 있고 인정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선거의 제도도 자꾸 바뀌어 갑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로 다 열어놓고 선택받도록 하자, 특권을 놓자라고 변해가고 있어요. 예. 그런데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처음 일들을 계속 말씀을 하시면 변해가는 입장에서도 뒷덜미리 잡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존경하는 서동원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분명히 바뀔 점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까 저러한 표들이 동료 의원에게 나 당신 찍었으라고 보여주는 것이지, 예,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접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뭔가 이해관계에서 맹약을 했겠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의당 자체에서 혹은 더불어민주당 자체에서 지역위원장이 민원 후보들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행위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예. 또 추가해서 그 지역위원장에게 줄 서야 공천받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예. 라고, 예,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예, 강하게 좀 외치고 싶습니다. 예. 서동원은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 최진영님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국민당에서는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변명을 하려고 싶겠죠. 근데, 지난 그 12일 날, 그 이제 의회가 하기 전에 저희가 7월 4일 날, 5일 날 의장단 선거를 했습니다. 근데 4일 날 아침에 의장 후보로 나온 국민의당 소속 의원님 방에, 예, 어떤 분이 와 계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그 국민의당에서 어떻게 보면 그 의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반발을 해서 후보 등록을 한 거 아닙니까? 이미 내정했는데. 예. 그래서 그분한테 힘내시라고 격려하시라고 이제 인사차 악수를 하러 갔죠. 근데, 예, 어떤 모르는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가신 다음에 그 후보로 나왔던 분한테 물어보니까 굉장히 분노해 계시더라고요. 예. 내가 의장으로 나왔는데 자기가 뭔데 나와서 나한테 탈당을 하든지 아니면은 후보 사퇴를 하라고 하냐. 예. 후보를 나가려면 탈당을 하라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그 말 듣는 순간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예. 듣는 의원들이. 그리고 의장당 선거가 끝났어요. 아니, 그 의장당 선거를 하는 도중에, 예, 다른 또 국민당 의원님이 또 다른 분을 또 의회 민원 접견실을 만나고 있어요. 예. 가봤더니 그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굉장히 막 목소리 크게 뭐라고 했습니다. 예. 당신이 뭔데 우리 의회의 자율성을 훼손하게끔 와서, 예, 후보를 사퇴하라고 하냐. 예. 그랬어요. 당신 뭐냐. 예.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지역위원장 비서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밖에서 얼마든지 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예. 근데 투표를 앞두고 있는 불과 3, 40분밖에 안 있는, 알겠습니다, 앞두고 있는 이 자리에서 와가서, 예, 후보 등록한 사람한테 사퇴를 하라고, 예, 그렇게 종용하고 안 그러면 탈당으로 그러면 후보를 나가라든지, 예, 이런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과연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예, 과연 그 잘했다라고 하겠냐. 예. 이게 사실이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예.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고, 예, 그 참 어떻게 보면 분노하고, 예, 또 시원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분노도 잃고, 예,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원님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 계신 모양입니다. 자, 이 정도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방의회에서 그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대해서는 다들 이해가 짐작은 하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혹시라도 다시 이런 상황이 된다면 다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상림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갈등, 좀 상처가 좀 남아있을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잘 치유하고 봉합하면 좋은 것인지 나머지 시간을 거기에 좀 할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인정 의원님께 먼저 드릴까요? 예, 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면 좀 잡음 안 나고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라북도 도의회 그 의석수 상임위원장 의장단수 가지고 원내 협의를 했습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한 석도 주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했어요. 예. 그래서 국민의당은 이래서 국회처럼 뭐 의장단 점거라든지 등원 거부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건 구시대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사실은 힘이 있었어요. 예. 더불어민주당 28분의 의원들이 전부 다 아닙니다. 주지 말아야 됩니다가 아니라 예. 그래도 반절 정도는 배려해야 됩니다. 예. 저들도 능력 있는 후보가 있습니다. 예. 라고 외쳤던 의원님들이 다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뒤를 보는 거죠. 저희는 예. 가장 볼 수 있는 뒤는요. 우리가 싸운다면 가장 많이 욕을 먹는 것이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당도 아니고 전라북도 도의회다. 예.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협치하고 협치가 예. 안 되는 경우에는 정말 능력 있는 후보들, 정말 진출을 한번 원하고 싶었던 후보들은 출마를 하자, 정정당당하게. 그래서 표로서 승부 받자라고 예.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한석도 차지하지 못했죠. 예. 예결위원장까지 예. 한석도 못 차지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두 가지 느낌을 가졌어요. 예. 짧게 첫 번째는 좀 약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우리가 지방자치 선거를 다음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당이 다수당이 되었을 때 협치를 잘 해내야겠다. 예. 그래서 이런 갈등 관계를 겪지 말아야겠다라는 것과 예. 두 번째는 선거의 제도를 자율 경쟁으로 그리고 참민주주의처럼 원하는 후보들은 등록해서 원내에서 상의해서 이것을 편가르기나 미리 당내 경선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 능력별로 뽑을 수 예. 있도록 예. 그런 제도를 보완해야겠다라는 예. 두 가지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 의원님께서는 혹시라도 다시 이런 상황이 온다면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혹시 그런 그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십니까? 예, 뭐 존경하는 그 최인정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원 구성으로 사실 이제 갈등이 있었고, 예.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앞으로 2년 동안 지속된다면은 예. 결국에는 그 피해는 이제 도민들이 예. 보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욕먹을 일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의원들은 개인이 아니고 주민의 이제 대변자로 지금 도의회에 와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정 활동에 일단 매진하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의 선택에 따라서 앞으로 또 의원이 되느냐 마느냐 어떤 그 선거 제도에 또 저희들은 또 이렇게 목을 메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의장당 구성 문제로 이제 더 이상 대립은 이제 그만하고 예. 예. 앞으로의 그 본연의 의정 활동에 좀 매진하면서 예. 서로 이제 협치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협치할 수 있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동환 의원님, 그 과정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이 원구성 기초의회도 그렇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직한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그 지방 그 선거는 정당 공천이 빨리 없어져야 된다. 예. 사실 제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그 의정 활동을 하면서 매번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리고 앞에 계신 뭐 동료 그 최인정 의원님도 동료 의원이셨을 때 저기 했던 얘기가 군산시를 발전시키는데 이게 정당이 뭔 필요 있냐라고 예.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게 정당이 있음으로써 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예. 오히려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또 이런 그 서로들 간의 갈등이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후보들이 지방선거는 정당 쪽으로 오셔야 된다고 했다가 예.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예. 다음 선거 때는 꼭 지방선거 때는 그 지방선거는 정당 공천이 예. 없어지고 예. 그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당선이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또 의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이렇게 좀 바뀌면은 알겠습니다. 그런 갈등들이 예. 해소되지 않겠는가 예. 생각합니다. 정당 정치가 이 패거리 정치로 전락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기초원의 경우에 그 지방의원의 경우에 공천하지 않는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점 같이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민 차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예, 그 의장단 선거 의장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의회를 대표하는데 의회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리고 어떤 의원을 상정을 할 건지 그리고 사무국이랄지 사무처 뭐 이런 데는 뭐 인사권 뭐 어쨌든 추천 권한이랄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의장단 활동에 대한 검증이나
선출 과정에 대한 도민이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거의 배제되어 있는 예. 의원님들 내에서의 어떤 활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설득력이 있죠. 하지만 계속 어떤 부작용과 어려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할 분이 당선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물음표가 찍히는 게 사실인 거고요. 그 안에 많은 어떤 그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미략이랄지 뭔가 거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면서 지방에 대한 어떤 도민들이나 시민들의 어떤 신뢰는 갈수록 추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들의 능력을 어떻게 검증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서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건 예. 상임위 활동을 좀 중계를 하자. 예. 그 과정을 통해서 저 의원이 정말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예. 그걸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 건지 예. 검증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의장에 출마를 하면 어떻게 의정을 발전시키고 의정을 의회를 개혁할 건가라고 하는 어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있었냐? 예.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보면 상임위도 역할에 따라서 굉장히 할 수 예. 있는 게 많습니다. 예. 뭐 상설 공청회 제도랄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민의를 반영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래서 의장단들이 출마를 할 때 나는 어떻게? 우리 의회를 발전시키고 개혁할 예. 것인가 예. 이런 부분들을 도의회 정도라고 한다면 뭐 방송 토론이나 이런 예. 걸 통해서 예. 후보자들을 좀 초청해서 예. 어떤 비전과 대책이 있는 건지 예. 뭐 이런 과정을 통한다고 한다면 예.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많이 걷어낼 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 어떤 그 도민과 시민이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예. 그 일상적 구조가 예. 만들어지는 것과 선거 시기에 예. 어떤 언론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그분의 정책이나 비전들이 제출이 되면서 알겠습니다. 능력을 검증하는 이런 과정들이 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공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집약해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토론 마무리 시간이 다 됐는데요. 시간이 좀 쫓기고 있어서 두 도의원분들께만 30초씩 시간을 좀 마무리 말씀 드리고 시간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익 의원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 30초 정도로 짧게 좀 요약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이번 그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어떤 이제 잡음이 잃었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갈등이 예. 야기되는 그런 모습을 사실 보여드려서 도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당 정치라는 것이 어떤 개인이 아니고 지역 주민을 대표로 해서 예. 사실 뭐 이렇게 뭐 의장을 하기 위해서 사실 도의원이 됐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어떤 논란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끝내고 앞으로 이제 남은 후반기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저희 뭐 사실 그렇습니다. 소수 뭐 국민의당 소수라고 하지만 알겠습니다. 예예. 예. 뭐 지역 국회의원들이 뭐 다수가 있고 예. 뭐 새누리당 소수이고 또 민중연합당 소수입니다. 예. 예, 소수 의원들을 배려하는 예. 그런 예,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인정 의원님. 예. 예. 우리는 새누리당 의원도 또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당 의원도 사실 그 이전에 전라북도 의회라는 것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북 도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정책과 또 민생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때 정말 일에 열중하는 의회가 될 때 지금과 같은 갈등은 쉽사리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전북 도민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이만 갈등은 끝내고 일에 열중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방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이 도민들의 실망감이 상당히 클 것으로 이 생각이 됩니다. 지방의회 얘기가 나오면 사실 여러 가지 뭐 손가락질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바로 그 원인이 이런 데서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성숙한 의회가 되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